이곳은 지난 1982년 우리나라 최초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던 뜻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찾으시면 돼. 여기가 어딜까? 이 위치를 찾는 게 지금 퍼즐이에요. 퍼즐. 물이 빠졌기 때문에 드라이하기 전까지는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려 4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연구를 위한 전문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바닷물이 빠지자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룡 발자국. 이거네요. 여기네. 발자국 화석은 공룡이 살았던 시기의 생활 모습을 비롯해 행동을 연구해 볼 수 있는 귀중한 흔적입니다. 이런 사례도 많이 있어요. 현장에서 공룡 발자국을 보고 발굴해서 실험실로 갖고 왔는데 그 뒷면에 익룡 발자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익룡 발자국을 몰랐어요. 근데 실험실에 가지고 와서 발견한 경우도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해외 사례 200년 전에 그냥 수장고에 있던 화석을 꺼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새로운 공룡으로 신종으로 이름 지어진 경우도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고요. 과거의 비밀을 풀기 위해선 먼저 어떤 공룡인지부터 알아내야 합니다.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인데요. 이 전체 보행률 길이를 잴 수 있는 길이고요. 발자국의 크기와 모양, 간격을 통해 이 발자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물론 발자국이 찍혔던 당시의 상황까지도 추정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숫자를 통해서는 이 보행률은 걷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그 중간인데 속도가 좀 걷는 것보다는 약간 빠르게 트로팅으로 결정이 났네요. 이 공룡 발자국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요. 이 공룡이 이쪽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발자국 찍혀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 공룡은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공룡 지나간 다음에 60공룡이 지나갔어요. 여기 보면 60공룡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수강류입니다. 발톱이 보이실 거예요. 뾰족한 발톱이.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폭이 갑자기 짧았다 길었다 짧았다 길었다 이 형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는 정상적인 공룡의 발자국 패턴이 아니에요. 보폭이 일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발자국. 공룡의 걸음걸이가 불편했다는 뜻인데요. 마치 절름발이처럼 걷는 이 공룡의 비밀을 풀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찾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이 용광류 공룡이 지나간 다음에 우연히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 이 용광류 공룡이 있을 때 동시대에 살았던 육식공룡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조체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리는 콘텐츠는 무궁무진합니다. 특이한 발자국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발자국이 이 일대에서 발견됐는데요. 공룡 발자국만 무려 2천여 점에 달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화석산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흥미로운 화석산지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올 때나 외국 학자들을 모시고 올 때에도 매번 올 때마다 다른 발자국을 볼 수 있거나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보물 창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